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이탐구 영역 강사 이다지입니다.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세계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세계사는 여러분, 선생님 너무너무 서두에부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전반적으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중에서 세계사가 평가원에서 주는 시그널이 가장 강력했어. 평가원에서 세계사는 앞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 올해 수능에선 이런 경향성을 반영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보였고, 가장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쉬웠어요. 왜냐면 작년은 너무 극혜리였잖아, 얘들아.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금 더 쉬워진 난이도를 보이고 있지만, 18학년도 수능이 아니라 17학년도 수능과는 비슷하거나 좀더 새로운 유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좀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시험에 어려웠다 싶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고, 48점을 받아도 잘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망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듯이 주변의 의견에 여러분들 동요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트렌드와 분석을 얻어갈 수 있는지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수능처럼 6월 평가원 시험을 치르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는 항상 평정심을 찾아서 이건 수능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지금부터는 선생님이랑 평가원에서 이번 올해의 수능에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볼 거야. 세계사는 지역별로 문항 분포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유형이 출제가 됐는가, 전통적인 킬러 문항 유형인 사료해석이나 연표와 관련된 문제가 어느 정도가 출제되는지를 봐야 돼. 관련된 내용들 지역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또가 돼요. 작년 수능 18학년도 수능이랑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각국사 다섯 문항, 그런데 이번에 아메리카사는 안 나왔어. 중국사 네 문항,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 중국사를 너무 소홀히 하지 말자라고 하는 뜻으로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시사해 준 부분이 있고요. 서양사는 11문항인데 아주 특징적으로 11문항 중에 무려 3문항이 다른 지역과의 지역 통합형이자 시대 통합형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 선생님이 이번에 올해 패턴 공략에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각국사를 넣었거든. 각국의 역사들. 그 패턴을 하나를 추가했는데 그 부분에서 다 출제가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서양사를 통으로 배우지만 포르투갈의 역사, 에스파냐의 역사, 프랑스 역사, 영국의 역사, 통역사로 정리할 부분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주제별로 봤을 때는요,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고대 파트에서 작년 6평 때도 그랬는데 한무제가 출제가 됐고요. 한무제가 여러분들 어려워 봤자죠. 한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뭐 어렵게 출제가 돼 봤자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무난하게 풀수 있는 난이도였고, 송나라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딱 가이드를 준 대로만 풀면은 쉽게 풀수 있었고요. 청나라가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보냈는데, 청나라에서 선생님이 아, 요 부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건드려줬던 게 사고전서가 18세기에 권륭제가 썼던 책이라는 걸 알려줬고, 카스틸리오네가 원명원을 건축했는데 원명원 때 이후 권륭제가 건축했던 걸 알려주면서 요 청나라와 관련된 문제가 청나라 왕조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권륭제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엄청 어려웠을 거야. 분명히 난이도가 조정이 돼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물 문제가 좀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료 해석에 힌트가 될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 현대사의 3문항 위안스카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강조했던 대로 신해혁명부터 우리 오사운동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들, 그리고 전반적인 하나의 흐름들을 촘촘하게 스토리텔링으로 엮어 나가시는 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위안스카이를 의외로 못본 친구들이 많았어. 자, 서양사 봅시다. 서양사는요, 고대 파트 한 문항 출제됐고, 역시나 그리스랑 헬레니즘은 출제가 안 됐어요.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그래도 얘들아, 옥타비아누스가 아닌 게 어디야. 로마 시대의 시대 군무만 하더라도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중세 파트, 이거 중요하지. 백년 전쟁과 관련된 연표 문제 나왔고, 근세에서 절대왕정 프리드리히 2세 출제됐죠. 근대 파트 6문항인데 무려 3문항이 지역 통합, 시대 통합형으로 출제가 돼서 좀 이따가 아주 강조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현대사는 2문항 출제됐는데 제3세계랑 2차 세계대전의 로마 진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아, 번호랑 관련된 내용들만 봐도 문제가 바로 떠오르고, 사료, 거기에 나왔던 선지도 다 떠올라. 세계사에 워낙에 선생님 강의를 많이 했고, 내용들을 줄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선지 하나하나 자체를 진짜 다시 문항으로 구성할 수 있을 정도예요. 각국사 같은 경우에는 서아시아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됐어. 보통 4대 문명을 제외하고 한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면 많은 거였는데 무려 두 문항이나 출제가 됐고, 여러분들 소리 질렀죠? 블루 모스크가
세계사 역사상 최초로 출제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 그대로 적용해서 풀면 되는 내용이었고요. 일본사 같은 경우에 메이지 정부에서 있었던 일 연표 문제로 물어봤는데 새로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연표 문제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가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게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교과서에도 수능 특강에도 사실상 세포항쟁 이후로의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촘촘하게 다루고 있진 않은데 선생님 개념 강의에서 되게 촘촘하게 했던 걸 기억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해준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촘촘하게 나왔어. 인도는 우리가 앞으로 잡을 때 근현대사와 관련해서는 연표적인 개념은 물론이고 더 많은 사건 다 긁어모아서 선생님 다시 정리할 거예요. 자, 아메리카랑 아프리카사 중에는 작년 수능에서도 출제가 됐고 다소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주제는 아닌 아메리카사의 근현대사는 나오지 않았고 아프리카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와 지역통합형 문제로 줄루왕국이 영국이랑 연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고난도 문항이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가의 트렌드를 읽어나가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해줄게. 자료해석은 사료해석인데 14번 보면서 선생님이 진짜 소리 질렀어. 혹시나 싶어서 블루모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진으로 출제가 됐을 때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나왔을 때 사진으로만 보면 성소피아 성당이랑 구분이 안 간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사진이 출제가 됐고 선지 중에 성소피아 성당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도록 유도해서 낸 선지가 있었어. 이거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지? 블루모스크는 술탄이 한 개의 황금 미나렛을 세우라 그랬는데 조각가가 잘못 알아듣고 황금을 6개로 알아들어서 역사상 최초로 첨탑이 6개인 성소피아 성당이랑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사진 나오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미나렛이 첨탑이 4개면은 성소피아고 6개면 블루모스크다. 딱 6개의 미나렛이 나온 사진이 나왔어요. 오스만 제국과 관련해서 심지어 메흐메트 2세, 셀림 1세 그리고 술레이만 대제의 흐름과 관련된 사건들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되는 맘루크 왕조에 대한 정보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선생님이 올해 개념 강의에서 강조하고 강화했던 부분 그대로 끌고 가시면 돼요. 그 내용 그대로 촘촘하게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연표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자, 위안스카이와 관련된 내용, 사료해석 중요했고 순원이라고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었죠. 선지에서도 인물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총출동해서 나왔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연표 문제가 이번에 많았어요. 세계사 같은 경우에 연표의 비중이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는데 좀 새롭고 디테일한 내용으로 많이 나왔어요. 특히 5번, 7번, 17번 같은 경우에는 5번의 100년 전쟁의 전반적인 연도의 이 바운더리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이었고 프랑스 혁명은 시민혁명이 계속해서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연표적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 얘기했잖아. 프랑스 혁명은 그냥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왔던 등장인물들 시간적인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외우듯이 외워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아주 촘촘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17번의 인도 근현대사 1930년 곧 넘어가는 시기까지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까지 나왔어요. 수능특강이랑 연계해서 보셔야 되고 20번의 로마 진군이야 여러분들 쉽게 알잖아. 대공황 전이었다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개념에서도 연표에서도 강조했던 거 로카르노 조약이나 켈로그 브리앙 조약의 연도를 알아야지만이 정확하게 푸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연표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통합형 문제에서는요. 세계가 서양사랑 다른 지역이 통합이 됐고 시대별로도 통합이 됐어. 요즘에 가장 핫한 트렌드이죠. 시대통합형, 지역통합형 대비해야 되고 이렇게 통합형이 아예 시대랑 지역을 둘 다 통합을 해버리면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포르투갈은 신학로 개척에서 고아와 물라카 17학년도 수능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선지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제국주의로 동남아 지역과 연계해서 출제가 됐고 영국과 줄루왕국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이 또한 아프리카사와 관련된 제국주의 열강의 확대 정책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세계사는요.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지만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들어가고 낯선 선지를 많이 넣으려고 노력한 그런 시험이었어. 그럼 여기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개념, 연표 완벽히 하고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 중에 더 심화돼서 들어간 내용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거든. 기출문제 완벽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올해 연계교재에서 나온 새로운 선지들도 많이 넣었어. 올해 연계교재 연계특강에서 완전 부실 거예요. 관련된 내용들, 낯선 선지들 완벽하게 외우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세계사는요,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틀릴 수가 없어. 우리가 좀더 칼을 갈아서 기출문제를 패턴 공략에선 선생님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 깊이 있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연계교재만 거기에 얹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 당황하는 선지에서도 여러분들 당당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계사 분석해 봤고요. 개념 강의가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수능 직전이더라도 개념 강의를 파야 돼. 다 자기만의, 여러분들 얘기했잖아. 자기 앞엔 자기만의, 자기가 건너야 될 바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지금 뭐를 한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개념 강의를 꾸준히 쭉쭉쭉쭉 소화를 해내면서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사는 N수생 비율이 높아요.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6월달 초순인데 3월 말부터 시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 올해 개념 강의는 내용이 많이 보완되고 많이 보강이 되고 순서조차도 바뀌었기 때문에 개념 완벽하게, 연표 완벽하게 보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6월 평가원에서 이러한 문항 특징들 우리 9월 평가원까지 잘 다듬고 여러분들 약점 보완하셔서 국평 때도 훨씬 더 좋은 성적, 수능 때는 꼭 만점을 받을 거예요. 선생님 장담컨대 수고 많으셨고요. 오더 노트 잘 작성하세요.